35억 원 규모의 회사 돈을 횡령했다가 덜미를 잡힌 아모레 퍼시픽 직원 3명 중 1명이 전 아모레 퍼시픽 대표이사의 아들로 알려졌다.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횡령 사건으로 해고 조치된 아모레 퍼시픽 영업담당 직원 3명 중 A 전 대표 아들 B 씨가 포함됐다. A 전 대표는 1983년 아모레 퍼시픽 당시 태평양 대입사의 마케팅 부사장과 대표이사를 역임한 뒤 지난 2014년 사임했다. 앞서 B 씨는 아모레 퍼시픽 영업담당 직원 3명은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착륙하거나 상품권을 현금화하고 허위 변성서 등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식으로 회사 돈을 빼돌렸다. 이렇게 빼돌린 금액은 총 35억 원으로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, 불법 도박 등이 쓰였다. 또 이들은 사내 일부 직원들과 함께 불법 도박을 하기도 했다. 아모레 퍼시픽은 내부 전문 검사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한 뒤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해당자 전원에 대해 해고 조치했다. 이어 지난 18일 김범준 씨는 3명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 조사 중첩월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.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기점에 따라 징계조치 결과 및 재발방지책을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사례에도 투명하게 공지했다며 앞으로 이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영업활동 전반의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.